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가로로 보지 말고 세로로 봐주세요. 이런 세로 영상이 좀 뭔가 영상 통화하는 느낌도 나고 제가 좋아해서 앞으로 댓글 읽기 그리고 질문을 답하는 Q&A 같은 영상을 이렇게 세로로 만들려고 해요. 요즘 영상에 제일 많이 달리는 질문이 에릭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이 다음 영상에 새로운 나라에서 가지고 올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전에 옛날에 한번 이벤트를 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답변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을 컴퓨터에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먼저 1번, 김수아님. 언니, 나이는요? 한 6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나이는 93년생, 25살입니다. 에릭이도 25살이에요. 자기는 계속 23살이라고 우기는데, 어쨌든 한국에 사니까 25살이죠. 그 다음에 SKG1234님. 대학교 다니시면서 유튜브 함께 하시는 건가요? 대학교 다니신다면 전공이 뭔가요? 대학교는요, 제가 작년 8월에 졸업을 했어요, 여름에. 전공이 조금 특이한 게, 저는 한국에서 건국대학교 국제학부로 입학을 해서, 거기서 1, 2학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난징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국제경제무역학과를 3, 4학년을 다녀서, 그래서 졸업장을 2개 나오는 그런 커리큘럼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주로 영어 수업이 많고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영어랑 중국어를 할수 있는 경제학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새로미님. 언니 전공이라던가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과가 되게 특별한 교대라던가 뭐 특이하게 하나만 할수 있는 과가 아니라 그냥 되게 광범위한 과이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진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유엔 거기서 홍보대사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 활동도 되게 뜬금없던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 에뛰드하우스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그 모집하는 걸 보고 해볼까? 나도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하고 그것도 했었고 무슨 기자단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냥 그 뭐지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대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다양하게 했어요. 번역 봉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흥미로운 일을 하자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지금은 이걸 하고 있네요. 뷰티 유튜버. 그 다음에 아이스초코님. 이름이 되게 귀엽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분도 직업을 물어보셨는데, 직업이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CJ에서 연락이 와서 CJ 소속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뷰티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삼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나저님. 제가 이때 구독자가 3,000명이었나 봐요. 구독자가 3,000명이 훌쩍 넘었다니 왠지 모르게 저 또한 뿌듯하네요. 질문을 4개를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이쁘게 관리하는 법. 제가 목소리가 이쁘다고 생각을 진짜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막 엄청 애교 있고 막 이렇게 예쁘장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관리하지는 않는데 그냥 차를 많이 마시는 거? 제가 차를 그냥 좋아해서 차를 진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끼시계님. 언니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없어요. 제가 첫째 누나고요. 남동생이 한명 있어요. 남동생은 한살 차이? 그래서 한살 차이 남동생만 있어요. 그 다음에 빵매일님. 이건 질문이다기보다는 그냥 댓글인데 구독자 애칭 정해주세요. 구독자 애칭이요. 진짜 예쁘고 신박한 걸로 만들고 싶은데 제가 창의력이 없는지 아이디어가 없네요. 그리고 제 이름이 뭔가 나라 이러다 보니까 뭘 붙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진짜 치킨 나라, 피자 나라, 김밥 나라, 얼음 나라, 그냥 뭐다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를 또치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좀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은 또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카메라랑 편집 프로그램. 카메라는 니콘 D5500. 맞겠죠? 니콘 D5500을 쓰고 있고요.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CC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지영님, 무쌍이신 거예요? 아니면 쌍꺼풀이 있으신 건가요? 항상 영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쌍꺼풀이 있는 듯할 때도 있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맞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눈이에요. 제가 쌍꺼풀이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여기 선이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은 쌍꺼풀이 뭐라고 해야지? 눈덩이 묻혀서 없어지거든요? 속상도 진짜 속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쌍꺼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속쌍꺼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들을 마치고 최근 질문 중에 또 진짜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글 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영어를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영어를 어디서 공부하셨냐고 하셨는데 영어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적은 그 중국 대학교밖에 없고 일단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막 뭔가 영어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자격?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영어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도 질문에 공감을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매우 평범하게 한국에서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서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에 열심히 다녀서 그냥 시험 영어 있잖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영어로 대화하거나 이런 시험은 없었거든요. 그냥 종이에 시험 문제 풀듯이 그런 영어였어서 그래서 대화하는 거랑 시험 보는 영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외국인 선생님도 있었는데 대화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제가 국제학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정시로 그냥 수능을 봐서 들어갔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영어 특기자로 들어왔더라고요. 저랑 같이 정시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 학기인가 몇 학기 있다가 전과하셔가지고 진짜 저 혼자만 정시생이고 나머지 다 영어 특기자였어요. 그리고 듣는 수업이 다 영어 토론, 영어 작문 막 이런 수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어 토론 수업에 들어갔는데 진짜 깨끗하게 완전 말아먹었죠, 수업을. 한국어로도 토론하기 어려운 주제, 막 대학교 등록금, 뭐 남녀 차별, 뭐 동물 실험 막 이런 진짜 그런 주제를 영어로 토론하라고 하니까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저는 전형적인 한국식 학원 영어를 배워오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영어를 배워왔는데 말을 하려면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뱉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멘붕이 와서 이걸 전과를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과가 3, 4학년 때 중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휴학을 하면 중국 프로그램까지 다 엉클어져서 휴학이 금지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휴학도 못하고 영어 공부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업 가기 전에 그날 배울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그냥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완전 빠삭하게 공부를 다 하고 가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버틴 것 같아요. 학점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에 되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 영어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면서 왔는데 제가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가 대학교 4학년, 3학년 때였어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영어 수업에 가고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을 때보다 오히려 없었을 때 영어가 더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에 노출되고 안 노출되고 이것보다도 일단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외국에서 10년 이렇게 살다 온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그 안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듯한 느낌이 드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영어 한마디 뱉기가 되게 주눅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영어에 자신감이 중요해, 뭐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말해 라고 하긴 하지만 다 내 영어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다 영어를 잘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보다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정작 외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더 힘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전과를 하거나 뭐 편입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데로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던 게 그 생각만은 되게 확실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
여기서 나가게 되면 뭔가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영어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를 부리고 버텼어요. 그래서 그냥 자존심 버리고 그냥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오히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굳이 자존심을 부려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영어 쓴 다음에 맞아 틀려 봐줘 한번 물어보고 에세이나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다 한 다음에 친구한테 시간 되면 한번 봐줘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학원 영어도 해봤고 독학도 해봤고 인터넷에서 막 있는 어플 막 이런 것도 다 해봤고 인강도 들어봤고 학습지도 다 풀어봤는데 솔직히 한국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배울 수 있는 곳도 많고 자료도 되게 풍부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환경인데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영어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는 거. 그래서 그냥 저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어는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한 번 배우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또 까먹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부의 노력에 있어서 나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노력을 했다 안 했다? 근데 내가 충분한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는데 아직 영어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들한테 주눅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영어 공부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에릭이랑 말할 때도 가끔 헷갈리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못 싸워요 에릭이랑. 어쨌든 오늘 Q&A 첫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항상 댓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메이크업 영상은 제가 여기 아이카드에 메이크업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 Q&A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아이카드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래에 댓글, 피드백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순간이 정말 마지막 새벽에 세탁기랑 청소기를 돌리지 말래요.